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캐디 인성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캐디에서 개발한 인성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초중등학생들의 인성실태를 어떤 대규모 규준에 맞춰서 파악하기 위해서 캐디 인성검사가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캐디 인성검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실시하는 방법, 이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이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수업 목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캐디 인성검사가 왜 개발되었는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하는 그 개발 배경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된 인성검사의 구조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인성검사를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성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채점을 해서 나온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인성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열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성검사가 그렇듯이 검사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CAD 인성검사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열거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캐디 인성검사의 개요입니다. 우선 이 인성검사가 어떻게 개발됐는가, 왜 개발됐는가 하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캐디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실시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인성검사를 개발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개발됐습니다. 이 개발된 인성검사는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측정해 가지고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든 학년의 학생을 다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걸 표준화할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선정해서 그를 대상으로 표준화 인성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인성검사의 하위 요인과 문항수는 우선 하위 요인은 인성에서 지도하는 그 덕목들로 자기존중, 성실, 배려, 소통, 책임,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하고 용기는 함께 갑니다만은 지혜, 정의, 시민성 이 열 가지의 덕목을 골라서 인성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인성검사라는 문항은 총 70문항으로 이 요인이 10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개씩이겠죠? 그런데 어떤 요인은 5개, 어떤 요인은 많게는 10개 이렇게 해서 70문항을 인성검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검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실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인성검사의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적도 문항입니다. 리커트형이라는 것은 5단계의 수준으로 평가 문항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서 전혀 아니다일 경우는 1점,
약간 아니면은 2점.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면은 3점. 약간 그렇다면 4점. 매우 그렇다면 5점을 주는 방식. 이걸 리커트형 5점 척도 문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항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검사에서 캐디 인성검사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인성이 어떻게 생기면 좋고 어떻게 생기면 나쁘고가 아니라 인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니까 정오답이 없어서 그 인성검사의 문항을 읽고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답변을 빠르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되돌아서 와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척 읽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을 바로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문항에다 답을 두 개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또는 답을 빼먹어도 안 됩니다. 답을 빼먹지 말고 모든 검사 문항에 하나의 답을 표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총 검사 시간이 10분 내지 20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15분, 평균 15분이라고 그러면은 고등학생은 뭐 10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20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15분 정도라면은 70문항이니까 15분에 70문항을 풀자면 뭐 1시간에 한 5문항 정도? 75문항이 되죠? 1분에 5문항 정도? 그러면 1분에 5문항이면 60초에 5문항이니까 한 문항당 12초. 그러니까 10초 남짓에서 한 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그 문항을 빨리 읽고 빨리 체크를 해서 쭉쭉쭉쭉 나가야 됩니다. 일반 시험 보듯이 그걸 생각을 하고 또 미루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빨리 골라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성검사지를 나눠줘서 검사를 한 다음에 교사는 피검사자의 검사지를 다 수거해가지고 응답 결과를 자기가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검사지가 어떻게 써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캐디 인성검사지, 이건 초중고 공용의 검사지의 일부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그 70문항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문항만 가지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그 방법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의 모습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하나를 1, 2, 3, 4, 5. 이건 리커트형 그 다섯 개의 답 중에 하나죠. 1은 뭐고 5는 뭔가에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서 그 번호를 뭐 V자로 하거나 공표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시오. 이렇게 돼 있고 1이라는 것은 전혀 아닐 때는 1. 약간 그렇다 하면 2. 보통 그렇다 하면 3. 아니,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하면 3이고,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하면 4고, 매우 그렇다 하면 5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존감이죠. 자존심, 자기 긍정하는 겁니다. 나, 아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데, 그럼 약간 아니다 하면 2번을 골라서 체크를 하고요. 그래, 나는 아주 나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러면 5번에 체크를 하고요. 뭐, 그렇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난 상당히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약간 그렇다 해서 4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는 전부 다 나는 이렇게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개별 학생들한테 이 검사지를 나눠줘서 개별 학생이 자기 것을 지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성검사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인성을 알아보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이 뭐가 되냐면 내 친구 철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친구 철수는 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내 자녀
명인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되어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 검사가 내 친구 누구는, 내 자녀 누구는, 또는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 누구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더 보면은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빨리 떠오르는 것을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음 거 보시죠.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 고민 해결사다. 매우 그렇다. 5번. 전혀 아니다. 1번. 네, 보통이다. 3번.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이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이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협동해서 이러기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가? 나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짜증이 나더라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이건 지금 70문항 중에서 몇 개 예를 든 겁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생각한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무작정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고 반출을 해가면서 결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문항에 70개가 쭉 거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우선 자신이 지금 비검사라고 생각하고 1번에서 70번까지를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시간을 가지고 쭉 건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비디오를 좀 멈춰 놓고 그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비디오를 보시거나 비디오를 다 보신 다음에 이것을 검사를 하고 채점을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채점하는 방법입니다. 채점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그 하위 요인이 있다고 그러죠. 덕목, 자기존중, 성실, 배려,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이런 식으로 10가지의 그런 하위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각 문항이 1, 2, 3, 4, 5, 7이 아니라 자기존중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문항, 11번 문항, 21번 문항, 이렇게 31, 51, 60, 이 문항 번호들이 자기존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죠? 1번이죠? 1번이 바로 자기존중입니다. 그럼 2번은 뭐냐?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그게 2번이 성실이죠? 그런 식으로 2번, 12번, 22번, 32번, 66번까지 이 문항들이 2, 4, 6, 8개. 8개가 성실이라는 덕목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건 10개, 배려 소통은 10개입니다. 배려와 소통은 10개. 요건 2, 4, 6개. 사회적 책임은 예의는 7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건 1, 2, 3, 6, 7, 8. 이것도 책에 보면은 검사지 전체의 채점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오면은 채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학생들의 검사지를 보고 학생들이 답한 걸 여기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3번이라고 체크를 했으면은 1번은 3번, 3번은 3점이었죠 아까. 그 다음에 11번은 4번이라고 했으면 4점, 4번. 그래서 60번까지 3번. 이렇게 뚝 하냐면 1번은 1점, 2번은 2점, 3번은 4점, 5번은 5점이니까 이게 다 바로 점수가 됩니다. 그럼 이 점수를 전부 다 합하면 22점이 됩니다. 이게 하요인 한 덕목의 점수입니다. 점수의 합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식으로 해서 성실도 합계 점수가 나오고 배려소통도 합계 점수가 나오고 예의도 합계 점수가 나오고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합계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채점이
끝나는 것이죠. 즉, 아래의 채점표를 활용하여 하위 요인별로 측정하는 개별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하위 요인별 총점을 산출한다. 그 자세한 건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각 하위 요인별 총점이 나오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하위 요인별 총점을 산출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교재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1. 부록 1에 보면 헤드 인성검사의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준표를 봐야 됩니다. 기준표가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나왔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또 남자, 여자, 전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남자가 되면은 그 남자의 기준표를 봐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여자 같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 여자 기준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점이 원점수고 그 원점수를 환산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점수가 학급 전체 내에서 또는 그 학년에 속하는 학생 전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으려고 그러면은 기준 지향 평가, 상대 평가 점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점수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환산 점수라는 것이고 이걸 T스코어라고 합니다. T점수. 다른 하나를 백분위 점수라고 합니다. 백분위 점수. 환산 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 점수로 바꾼 점수를 T점수라고 합니다. T점수. 그러니까 점수가 높건 낮건 여하튼 그 모든 점수의 분포를 바꿔가지고 평균이 50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점수를 T점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는 그 조사한 대상을 100으로 맞춰서 그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100명 중에 자기가 몇 번째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백분위 점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5학년 남학생이 인성검사를 해서 자기 점수 중에서 33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부록 1에 초등학교 5학년 남자 기준에서 그 33점을 찾으면은 그 33점의 T점수는 58점이고 백분위 점수는 75%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에 T점수 백분위가 우선 75%이라는 것은 자기가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래에서부터 쭉 건 위에 75번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위에는 25이 있겠죠? 자기 밑으로는 75가 있습니다. 이상 이하죠. 75 이하, 그 다음에 75 이상. 그러니까 자기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약 25%, 점수가 낮은 사람은 약 7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준 점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이 얻은 점수가 표준 집단, 여기는 지금 뭡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표준 집단이죠? 5학년 남학생이라는 표준 집단. 거기에 비추어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자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스코어건, T점수건, 백분위건, 이것은 기준 지향 점수로 바꾼 겁니다. 아까 원점수는 그것은 절대 기준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점수고요. 그러나 그 점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많다고 그러면은 아주 많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래도 특별히 자기 인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것은 그런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적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그저 보통 점수를 받아도 상당히 우수한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대상의 학생 중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받았나 하는 그 상대적인 값을 알기 위해서 이런 기준지향적인 t점수하고 백분위 점수로 환산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인성검사를 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째는 학교 인성교육에서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인성검사라는 이 캐디 인성검사의 10개 요인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인성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검사가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스러운 것은 반복적으로 검사해도 같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타당도라는 것은 인성을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인성을 측정한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그 타당도, 신뢰도가 확보된 아주 대표성 있는 인성검사이기 때문에 학교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현재의 자기가 지도하는 그 학생들의 그런 인성의 실태를 그 기준에 비추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학교 애들은 인성교육이 많이 더 필요하겠구나. 우리 학교 애들은 아, 우리 반 애들은 인성교육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별로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나 학급의 차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하기 전에 모든 이런 인성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간 인성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런 검사를 해봐가지고 검사를 하기 전과 후에 그 점수를 비교하면은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할 수 있겠죠? 다음에 학교나 학급 단위에서 구체적인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들 해보니까 정직에 대한 것은 너무나 점수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정직에 대한 등록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의사소통이라는 역량은 상당히 있으니까 의사소통은 조금만 가르쳐도 되겠구나. 이와지 학교나 학급 단위의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활용할 때 이런 걸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해보니까 1반이 2반보다 좋네. 또는 1학년이 2학년보다 낫네. 이런 학년별 학급별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자. 왜 1학년이 2학년보다 높지? 또 저반이 2반보다 낮은 이유가 뭐지? 이걸 알아야 그 학생들의 인성을 더 개선하고 또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단순 비교만 가지고 무슨 반이 무슨 반보다 몇 학년보다 좋네 낫네 하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파악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본 검사의 개발과 표준학교 등에 참여한 학교급과 학년의 부합비가 어려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간과 돈 때문에 그랬겠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 학년에 걸쳐서 다 표준화하면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좀 더 확장된 인성검사를 다시 이제 개선하고 확장해서 연구할 때는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거라고 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도 대충 그 5학년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도 2학년 그 다음에 2학년도 1학년이나 3학년도 2학년 걸 쓸 수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도 2학년과 같이 이걸 쓸 수 있고 해서 그냥 앞뒤로 한두 학년씩은 뭐 비슷하게 그 표준화가 될 거라는 전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그런 검사가 되려면은 대상 학년 또 그 대상 성별 이거에 따라서 표준화가 된 그 부록이 더 많은 부록이 작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총점보다 덕목별 점수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지금 각 덕목별로 뭐가 더 부족하고 뭐가 우수한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전체 점수가 몇 점이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점수를 보면 인성 그 함양 상태가 좀 더 우수하다 또 모자라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각 인성 덕목별로 세우기 때문에 총점보다 덕목별 점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는 개인의 인성 수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보다도 자기가 가르친 학급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단위에서 인성 수준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는데 더 의미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학생, 개별 학생의 인성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르치는 대상 학급이나 학교나 학년의 학생들 전체의 인성 수준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인성검사는 가능한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인성검사는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해봤더니 쟤는 막 협동심이 없는 애야. 쟤는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할 때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뭐 덕목별로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익명으로 해서 본인은 자기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 것을 못 보게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캐디에서 개발한 인성검사의 개발 배경과 그 다음에 인성검사의 내용과 이것의 실시 방법 및 채점 방법 또 그 활용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인성검사를 여러분 자신이 한 번씩 해보시고 또는 자기의 자녀나 자기 반 학생들이나 한번이 대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측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성을 잘 안다고 해도 옆에 있는 친구가 부모가 어쩌면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캐디 인성검사를 널리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